저리로. 여기는 지금 수맥이 감지가 되고 있고, 밑에는 수도관, 그런 게 뭐 지나간 모양인데. 이 건물, 그분이 3층에 사시나 봐요. 그 3층 유리. 뒤로. 네, 유리 쪽에서. 뒤로 한번 뒤쪽으로 돌아가서. 네. 거기가 그 지역이 어디예요? 아, 여기가 저 신림동에서 좀 들어오면요. 아, 거기서 아, 신림동이에요? 예, 여기서, 여기가 관악구 신림동으로 주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 신림동에서 조금 들어오면, 네. 난곡 쪽이라 그래요. 난곡로, 난곡 쪽이라 그래요. 아, 여기가 저기 관악산하고 매우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그, 얼마 전에도 신림동 사거리 쪽에서, 네. 그 땅굴 제보 들어온 거, 올려놓은 거 아, 예, 봤어요, 봤어요. 아, 그거는 뭐 영락없는 그 땅굴 작업 소리 같던데. 아, 예. 그런 제가 이거 녹음을 꽤 여러 개 했는데요. 네. 그 녹음 해갖고 바로 들었을 때는 되게 좀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파일을 보내갖고 들어봤을 때는 되게 잡음이 좀 심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들었을 때는 귀로 들었을 때는 잘 들려요? 네, 좀 많이 선명,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제대로 좀 들려요. 많이 선명하게. 아, 어떤 내용이 들려요? 아, 뭐 막 이렇게 막 그 기계 소리 있잖아요. 막 그 드릴 같은 소리요. 아, 예, 예. 네, 그런 소리가 막 무진장 많이 들리고요. 그 왜 이렇게 차량 같은 소리인가? 차량이 대량으로 움직이는 소리 같은 소리요. 왜 웅 하는 소리 있잖아요. 아하. 그런 소리들이 한참 들려요. 아주 한참. 아, 그리고 여기 요즘은 여기가 엄청 심해요. 저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게 올 제가 이 빌라인데 2층에 살거든요. 우리 저희는 2층이 맨 위층이에요. 아,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방이 바닥이 너무 울려요. 이게 네,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제가 좀 많이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그거를 느끼거든요. 아, 그래서 옆집에 옆집 사람한테 혹시 들은 거 없냐고 물어봤는데 네. 뭐 전혀 뭐,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느끼거든요. 소리도 다, 이렇게 바깥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방 안에서 앉아있으면 그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저는. 아,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민감하고 하신 그런 면이 좀 있으신 모양이죠? 예, 그리고 저희 집도 저희가 여기 이사 온 지 한 4년 됐는데, 저희 집이 이 빌라가 좀 오래됐어요. 옛날 구식 빌라라서 오래된, 옛날 구 빌라인데, 저희가 이사 올 때 이 내부 소리를 완전히 다 새로 하고 들어왔는데, 네. 1년 조금 지나서 그 욕실 쪽에 벽 타일이 이렇게 돌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러지? 그때는 몰랐어요. 땅굴에 대한 거를. 그래서 네. 아 이거 왜 이러지? 완전히 돌출이 돼갖고 다 깨지면서 돌출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 다 했는데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이 욕실 공사한 분들이 부실 공사하셨나 그랬어요. 네. 근데 나중에 그러면서 그 벽에서 이상한 막 그 막 드르륵 한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어요. 그 벽에서 그런 소리가 날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게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막 저희 이사 오고 나서 그 안방에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그게 막 이렇게 방바닥이 이렇게 함몰된다 그래야 되나요? 네네. 네, 그게 막 이렇게 주저앉고 막 바닥도 방바닥 그 입구 쪽이 문 그 방문 열고 들어간 입구 쪽이 방바닥이 함몰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유 지금 이상하다 막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보면 그 왜, 이거 왜그 있잖아요. 내려가는 그 하수구, 거기요. 거기에서 막, 언젠가 찬바람이 막 이렇게 거기서 막, 이렇게 찬 공기가 막 이렇게 싹싹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야 하나요? 예, 그런 것도 느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왜 이게 땅굴 방송 보기 전에는, 아, 뭐, 그런 거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땅굴 방송을 워낙 유심히 제가 빠짐없이 보다 보니까, 아,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집벽 타일로도, 아, 이거 땅굴 방송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좁은 게 하나 있어요. 좁은 통로. 이렇게. 뒤에요. 그쵸. 목소리 안, 모습 안 나오게 이쪽으로 와요. 여기 끝났네요. 요 사이로 지나가죠? 예, 요, 여기 이렇게 벌어지죠. 한 1m 몇 폭이네요. 요, 여기는 굉장히 좁은 걸로 봐서는 지금 방향은 저쪽에서 와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보자의 그 건물. 그렇죠, 목소리. 예. 그러니까 제보자의 그 건물, 예. 그 바로 옆으로 지나가네요. 예, 아마 이 건물이 이 기둥을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느냐.
예민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여긴 지금 없어요. 그럼 이쪽에 건물에 한번 좀 청음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은? 예, 한번 호박 깨질라. 여기 딱 벌어지죠? 그러게요. 거기서 딱. 여기서. 근데 이게 그 어떤 민간의 시설 중에는 배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큰 게 구조물이 이런 주택가에는 묻혀 있을 수가 없죠. 지하실을 뭐 이렇게 크게 파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시설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는 뭐 지하실이 있다고 보면 여기가 무슨 그 빈 공간이 되겠지만, 저 도로 넘어까지가 이렇게 그 감지가 돼서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예, 지하실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음향 탐사를 한번 해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바스님의 집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주변이 시끄러워. 주변이 여기는 시끄러워서 짖는다구만. 여기 있어도 좋다면 다 들려. 여기 있어도 좋고. 여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약 한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게차가 건물 공사 관계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음이 굉장히 많이 픽업이 되고 있습니다. 어우, 작업을 계속 해가지고.
지게차 갔나요? 저기 들어보실래요? 뭐 나는 것 같아요? 저쪽 작업하는 소리 때문에 소리가 한번 주시면 제가 오래돼 갖고 아
여기가 신림동 모 지역입니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이쪽 현장을 둘러봤는데 지금 주간이라서 생활소음이 좀 많이 이렇게 감지가 되고요. 지금 여기는 이쪽 빌라 쪽을 통해서 그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간 게 있는데 그쪽 지금 신축 건물 있는 그쪽 방향에서 이리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폭은 굉장히 그 소폭으로 약 뭐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출구 작업을 해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쪽은 뭐 소음이 날 거는 뭐 확실하게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주간이라서 생활소음이 너무 많은 관계로 조금 탐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와서 지나간 루트만 확인을 하고 음향 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보자가 제보해 준 그 녹음 내용들은 땅굴과 연관이 있어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리고 이쪽 그, 탐사 오늘 와서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이쪽은, 지금도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라인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주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관심을 또 가지게 되었고요. 이 지금 서울 뭐 이쪽 일부 극히 일부 지역이겠지만 신고 들어오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어제 계양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여기 상황을 보면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지하에서 소음이 간간이 들려 올라오긴 하는데 청취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한 이런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다음 기회에 또 올 시간이 되면 와서 청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보자가 제보한 것은 그 땅굴과 제보자가 예. 제보해준 그 녹음 파일들은 막상 와서 탐사를 해보니까 땅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곳에 와서 확인해본 그 결과로는 제보자의 말씀대로 땅굴이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을 걸로 아마 여기 지금 바로 건물하고 붙어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건물을 통해서 소음이 전달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감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제보자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또 오게 됐는데 땅굴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끝납니다. 굉장히 소폭으로 굉장히 이렇게 좁은 약 2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2m도 넘 2m 정도. 예. 반응으로는 2m는 넘는다. 여기서 예. 하나, 둘, 셋. 여기서
3m 폭은 되겠네요. 아니요, 보폭이 한 70cm 정도 되니까. 아, 2m 폭 되겠네요. 예, 2m 정도. 소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대포성당에서 보호시설 하나가 열렸네. 어? 이거 끝났다.